원래 이 신의 입문을 하려면은 이 절차가 원래 많아요. 절차가 많고 또 제자가 까머리도 아닌데도 응? 너는 된다. 너는 금방 돈 번다. 너는 잘 불린다. 그래가지고 안될 사람을 갖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솔직히 많죠. 예? 내가 볼 때는 90% 이상은 안 해도 될 사람들이야. 사실은요. 허다가 내모시는 사람도 많고 또 다시 또 해가지고 가리끝을 하고 친끝을 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 많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. 책임도 못질 응? 선생들이 마구잡이를 해가지고 내려만 놓고 뒷감당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. 너무 안타까워요. 처음에는 신의 길을 간다 하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양산 본향을 밟아서 또 시간을 많이 날짜를 두고 명상대처는 다 두루 밟아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조상까지 먼저 하고 예? 천진소상 많을 거 아니에요. 한만 원만 조상들을 갖다가 진흙이 천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신가리를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에 해가지고 내일 뭐 한다 그러면은 일광 월광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. 일광.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뜰때 용사선 있죠? 항아리. 태우고 나서 끝날 때, 해질 때, 월광을 또 태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법칙을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손해도 많고, 말썽도 많고, 원망도 듣고, 난참 그런 게 안타까워 죽겠어요, 지금.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점집 갔을 때그 가짜 무당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면요, 지금은 사탕발림을 해가지고, 어? 뭐 좋게 하는 사람이라든지, 우리 손님을 오잖아요. 그럼 점이 뭡니까? 무꾸리야, 무꾸리. 물으러 오는 거야. 그래서 무꾸리야, 서울말로. 방언이에요. 그러면은, 물으러 왔어. 그러면 항상 존칭 쓰는 겁니다. 존칭. 발레몬서 해가지고, 그 조상을 실어가지고. 그 집에 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한이 있고, 원도 많고, 그런 조상이 들어온다든지, 아니면 장사가, 사업이 안 돼서, 오는 선도 많고, 또 이별주에 들어서 오는 선도 많고, 그 애환을 갖다가 감싸 안아서, 달래주고, 또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참무당이죠. 그 지금은 너무나 물질 막는 주의로 해가지고, 그냥 구슬 뛰려고, 이를 뛰려고 하는 무당들이 많아요.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.